지리산 주변 자치단체들이 전략 약초를 집중 육성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약초를 키워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도 늘리기 위한 건데, 한방 항로화 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산청에는 1,500여 농가에서 도라지와 홍화, 당귀 등 80여 종의 약초를 재배하지만 그동안 산청하면 떠오르는 대표 약초가 없었습니다. 산청군은 우선 소비자 수요가 많은 도라지와 감초, 방풍과 적하수호 네 가지 품종을 전략 약초로 선정해 특화 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대표 약초의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생산한 게 전량 판매가 가능할 경우 뭐그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우리 산청 대표 약초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산양삼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함양군. 올해는 가공산업과 유통 분야를 보강하는 6차 산업지구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산양삼을 가공 생산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함양에서는 활성형 산양삼을 활용해가지고 성분 효과가 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공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방 약초 산업은 일반 농사보다 소득이 많고 2, 3차 산업과 연계되면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청과 함양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 전략으로 소비자 인지도와 농가 소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지리산 인근 지자체들이 한방 항로화 산업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